정성엽 기자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수소탄은 원자탄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기술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5개 나라가 수소폭탄을 갖고 있는데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최고훈 기자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961년 10월 30일 오전, 러시아 폭격기가 북극해의 노바야 제물야 제도로 날아갑니다. 폭격기에 실린 것은 차르, 러시아 말로 제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수소탄입니다. 차르의 폭발은 1000km 바깥에서도 보였습니다. 폭발 후 생기는 버섯 모양 구름 높이만 60km. 100km 바깥에서도 3도 화상에 걸릴 정도의 열이 발생했고 폭탄의 지진파는 지구를 세 바퀴나 돌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 이 차르의 위력은 TNT 5,800만 톤. 히로시마에 투여된 원자탄 리틀보이보다 3,800배 강한 수준입니다. 원자탄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폭발 물질을 아무리 많이 농축해도 폭발력을 무한정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소탄은 폭발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료를 넣은 만큼 비례해서 에너지가 폭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큰 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 이제 장점인데, 원자탄을 개발하고 나면 수소탄 개발은 시간 문제고 그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수소탄을 보유한 5개 나라 가운데 미국은 원자탄 개발 7년 만에, 러시아는 6년 만에, 중국은 3년 만에 각각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